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농원구 월계동 현대 아이파크를 네. 광운대 GTX 호재를 보고 지난달 매수를 했는데요. 아, 향후 네.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교통 호재를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노원구 월계 현대 아이파크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웬만하면 다 아파트 위치를 아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죠? 동신 아파트 옆에요. 석계역 5분 거리요. 석계역 동신 아파트 옆에. 네. 예. 여기 미미삼 있는 쪽인데 동신 네네. 아파트 월계동 아이파크. 네네. 이게 월계 현대 아파트. 월계 현대 아이파크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맞죠? 예. 네. 예, 여기에 이제 뭐 GTX 사고 미미삼 쓴다 해가지고 많이 했죠. 네네. 자, 위치가 근본적으로 위치가 나빠요. 그죠? 예. 위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위치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다만, 투자성은 좋아요. 예, 어떤 의미냐면, 자, 강남, 뭐, 잠실, 뭐, 마, 용성, 뭐, 동작, 여의도, 뭐, 영등포, 얘들만 좋느냐? 여기 너무 비싸. 내돈 갖고 투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강원대 앞에 GTX 들어온다고 하죠. 근데 GTX는 서울 사람이 좋아해요? 멀리 있는 저기 수도권인 사람이 좋아해요? 서울 사람이 좋아. 예,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GTX는 멀리 있는 사람, 서울이 좀 좁으니까 인구 분산 정책에서 좀 멀리 나가라는 의미예요. 예, 여기는요, GTX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양질의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살수 있도록 학원과 학군 형성이 필요한 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지역으로 계속 탈바꿈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와도 되는데 꼭 GTX 타고 빨리 올 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제가 선호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성이 없다라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석계역, 보통 자, 여기 이쪽에 지형 변화가 중요하죠. 자, 석계역 주변에 1호선, 경춘선이죠. 1호선과 연결되는. 그 다음에 가까이 7호선도 있고요. 6호선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시청자님의 아파트, 강운대역과 석계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빠요? 지하철로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역 좋아요. 역 좋잖아요. 지금 여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굳이 GTX 빨리 달아가지고 어디 가려고 어디 삼성동 빨리 가려고요? 아니 청량리 빨리 가려고?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건 추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 있잖아요. 선호도가 낮아. 그리고 여기 가려고 했더니 애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 때 다른 데다 이사 가버려. 그런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미미삼하고 강운대 여기가 예, 이제 오래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이 여기 철도 기지차량 있죠. 이게 이제 이전할까 하잖아요. 예, 이전하고 한다면 여기 생기는 것보다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그죠? 일부의 업무시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멀리 직장 안 다녀도 되고, 옆에 강운대 있고, 중학교도 있고, 여기 동신 아파트, 월계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미미삼이라고 하는 여기 아파트가 양질로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중산층이 사서 살게 돼요, 중산층이. 중산층이 살면은 뭐가 좋아져요? 학교들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거대한 부분, 이 차량 기지가 얼마나 하냐면 매우 커요. 여기 보면 이 차량 기지, 이게 전부 철도들이 이렇게 쫙서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상업용 업무시설이 두르고 아파트들 두르면 학원가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쵸? 만약에 여기 1호선, 1호선도 있고 경춘선도 있고 역도 2개 있고 6호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 동신 아파트
여기 보면 학교 여기 다 어우러지면서 여기가 뭐가 생기냐 학교 선호도가 증가를 합니다. 학교 선호도. 그래서 여기 있는 미미사님이나 우리 시청자님이 뭘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학원을 멀리 갈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학원 다니고 이 안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 세력이 있어야 이쪽에 학원도 생기고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생겨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보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편하니까 이런 선호도 증가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선호도 증가. 여기에서 뭐 GTX 들어간다? 그 GTX 들어오는 사람 왔다 갔다 가서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 거잖아요. 네. GTX가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멀리 이런 이 GTX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데 서울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격은 싼데 막 외쪽에 뭐 양주라든가 뭐 의정부 이런 데 가보면 GTX 있으면 서울에 접근성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 막 1시간 걸릴 거 막 속도가 막 100km, 90km 다 간다 하니까 30분에 들어오면 이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네. 예, 그런 쪽이 지어야 되는 거지. 저는 미미삼은 GTX가 아니라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건 이 차량기지.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차량기지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많이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는데 멀죠. 네. 아파트 생기고 지어지고 그러면서 학원가 생기면 이 지하로든 어디든 여기 관통시켜주면서 여기 아파트도 좋아지고 그래서 역삼계역 주변도 지금 현재 장인뉴타운 생기잖아요. 네. 장인뉴타운과 교류하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른다. 다만 이 인프라들이 좋아지면서 오르는 거고 선호도 증가하고 학원가 생기면서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투자 현재 자금으로 가성비 높게 잘 투자하셨다. 그리고 좀 단기 투자하려 하지 말고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전세값도 오를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